자, 오늘도 시작해보는 고민 상담 4회차.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연이 들어오고 있어서 참여도에 굉장한 감동을 받고 있어요. 고민 상담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자꾸 쓰고 싶은 충동에 빠져서 고민입니다. 저는 대딩이지만 알바를 하기엔 시간이 나질 않아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밥을 해결해요. 그러다가 가끔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돈이 조금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 사고 싶은 굿즈나 게임 등을 사기 위해 쓰지 않으려고 하나,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면 지나치는 상점이 자꾸 눈에 띄면서 뭐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사고 싶은 물건은 아닌데 그저 샀다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직장을 구한 후에 소비 생활도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사고 싶다는 충동을 줄이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약간 지금 쇼핑 중독의 씨앗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이거는 제일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래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은 거를 쓰는 것과 진짜 글쓴이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그걸 쓰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울트라 캡슐 짝짝 다릅니다. 그냥 다른 돈이에요, 그거는. 뭐 노동의 대가 없이 그냥 딱 받은 돈이잖아,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땅 파서 그냥 돈이 나와버린 거죠. 일단 취업하셔서 돈을 번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보면은 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라도. 화이팅이에요. 초딩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열심히 할까요? 지금 열심히 해야죠.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열심히가 되죠. 지금도 공부를 안 하는데 나중 가서 될 것 같냐? 공부를 안 해도 살아가는 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한번 살아가는 인생 좀 멋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돼요. 사람 인생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를 해놓는 거죠. 수영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물에 가까이 갈 일이 뭐가 있어, 난 뭐 수영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수영을 안 배웠어. 한 명은 수영이 재밌지도 않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배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호우주의보가 내리더니 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수영을 배웠던 사람은 수영을 해서 땅을 잘 밟아서 다시 살아났어. 수영을 그때 안 배운 사람은 물에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물이 갑자기 팍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은 닥쳐와. 그러면 이제 물에 빠지고 허덕이다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인생이 그래요.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그냥 바로 좌절해버려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잖아? 그게 공부야.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치면은 거기에 대한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돈을 썼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제가 돈을 제가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그건 네 돈이 아니야. 용돈을 받았다며. 네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받은 돈이잖아요. 엄마한테 받은 돈이면 자기 자식이 조금 더 보람찬 곳에 쓰기를 바라는 건 정말 당연한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 자율이 어느 정도 이제 관여가 돼서 내가 원하는데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일해서 직접 번 돈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는 보탰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막 자식이 용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유흥가 같은 데 가가지고 돈 펑펑 쓰고 왔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 용돈을 받았는데 뭐 게임 뽑기 같은 거, 가챠 같은 거 하는데 썼다고 하면 저 같아도 좀 슬플 것 같아요. 돈을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쓰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거는 글쓴이 분이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용돈을 준다는 거는 돈을 쓰는 법을 배우라는 이유도 있을 텐데 제대로 쓰는 법을 알아야죠. 용돈을 준다는 거는 그 돈을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가르쳐 주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먹다가 뿜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어머니가 거실에 계셔서 모르시는 상태. 저는 방. 뭐 어떻게 조용히 닦아야지. 지금쯤이면 다 닦거나 아니 어머니한테 돼지게 혼났거나 뭐 둘 중 하나겠네요. 후기 좀 알려주세요. 고민 상담 늦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틀이나 지났네요. 세상에.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치과 가기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그 정답을 알고 있잖아. 치과를 가야지. 이가 너무 아프면 덜 아프기 위해서 가는 게 치과 아니겠어요? 이대로 더 있으면 고통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길고 가늘게 계속 고통을 느끼고 싶어요? 그럼 가지 마,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더 심해지겠지. 치과를 가는, 가서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해지겠지. 맞아. 이빨은 성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픈 건 문제가 안 돼. 돈이 문제지. 치과는 정말 후덜덜한 게 의료보험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이 막 미친듯이 나갑니다. 이빨 하나 잘못되면. 빨리 치과 가세요.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수능 잘 쳐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네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데? 야동? 그럴 수 있... 장난이고. 원래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수능 딱 보면은 그 이후에 펼쳐질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끝까지 그 망상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잡는 사람이 보통 성공을 하더라고. 정말 잠깐이잖아? 지금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두 달로 인생 앞으로의 한 10년, 20년 정도가 바뀝니다. 제 꿈이 제빵사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게 정보인데. 제빵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시나 보죠? 제가 저번 고민 상담 때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부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이런 제빵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다 공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럼 계속 공부를 해봐요. 제빵사에 대해서 검색하고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책도 읽어보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누가 찾아와서 제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겠으면 본인이 알아봐야지. 누가 떠먹여줘. 제빵사 직접 와가지고 나도 어렸을 땐 말이야 잘 몰랐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 단계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초보자 단계는 지금 이거죠. 이 제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과정.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검색을 해봤어. 제빵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을 딱 해봤어. 근데 뭐라고 말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봐야 돼요. 뭐 자격증 따야 되고 뭐 뭐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그 자격증이 뭔지를 또 알아봐야지. 그럼 그 자격증을 따려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지. 대충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걸 안 알아보면은 영영 몰라요. 이런 걸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할수록 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냥 무난하게 제빵사라고 하면은 그냥 빵 만들고 빵 팔고 빵 맛보이고 막 되게 사람들 맛있어 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잖아. 그거는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냈을 때 과정이 험난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무난무난하게만 생각하면 절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6년 된 친구고 다른 한 명은 2년 정도 된 친구인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저만 반이 떨어지고 그 친구 두 명이 같은 반이 됐어요. 저 혼자 반이 떨어져 있어서 친구들이 슬퍼하지만 우리가 너희 반으로 갈게 같이 놀자라고 말을 했고 진짜 좋은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저랑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보니까 페북에도 방학 동안 자기들끼리만 연락을 하고 방학 동안 20번은 놀러가고 저랑 연락을 1도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점점 우리 사이가 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계약이 다가오자 6년 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왜 연락 안 해? 니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 저한테 진짜 소중하고 이쁜 말을 해준 6년 친구가 2년 된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2년 된 친구는 욕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그걸 6년 된 친구가 닮아가고 있고요.
근데 진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헤어지고 싶진 않고 고민 좀 들어주세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글쎄니가 지금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 연락을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받기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그건 명백하게 글쎄니 잘못입니다. 그리고 같은 반이 서로 됐으면 서로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 반이 멀어져 있으면 사이가 좀 애매해지는 거는 정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서로 정말 소중한 친구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유지는 되겠지만 거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자주자주 만나면 당연히 친해지는 건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반대로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연연받느니 지금 반이 떨어져 있다며 그럼 그 반 친구들이랑 친해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 친구들한테만 너무 의지를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좀 시야를 넓게 봤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얘네는 솔직히 좀 좋은 친구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뭐 물론 말이 좀 험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성을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 이 글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도 잘못이 명백하게 있어요. 방학 동안에 왜 연락만 기다려요? 본인이 다가갈 생각을 해야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계속 다가가고 연락을 했는데 걔네들이 뭐 같이 안 놀아준대. 그러면 는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요. 인간관계는 대등해야지. 거기에서 왜 막 물고 늘어지냐고. 지금 그 학교만 둘러봐도 지금 거기 학생이 몇백 명인데 거기에서 나랑 더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걔네 둘 말고 없겠어요? 있어요. 100% 있어요.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본인이 먼저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정말 단순한 거야. 그냥 먼저 말을 걸면은 아주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